네, 2022년도 이제 부동산 알아야 될 교통망 호재에 대해서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원래 부동산이란 게 안일부, 그다음에 움직일 동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움직일 수 없는 이 부동산의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교통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이 교통망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 교통망이 뭐 착공, 준공, 그다음에 발표가 있어요. 이런 순서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제 가격 상승을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분들께서는 내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지 돈이 좀 벌 수 있을까?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적절한 때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오늘도 저와 같이 공부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신분 당선, 연장선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당국에부터 연장이 되는 진접선. 그다음에 신림선과 난곡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장 홍대선, 원종 홍대선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신분 당선입니다. 그래서 신분 당선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여기 광교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강남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이제 교통 호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교라든지 판교라든지 집값을 어마어마하게 상승시켜줬던 이 신분 당선인데 이게 지금 어떤 발전 과정을 겪고 있냐면은 이번에 4차 국토교통계획망 보시면은 자 신분당선이 호매실에서 봉담까지 그 다음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으로 인해서 이 용산에서 삼송까지 이렇게 또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신분당선이 기존의 노선은 요건데 이 호매실에서 또 봉담까지 연결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용산에서 삼송까지 가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 이 강남이라는 지역은 이미 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내 자금으로 좀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요 라인 주변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자금이 안 된다 싶으면은 또 요쪽 라인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시청자님께서는 내 자금대에 맞춰서 내가 이런 교통이 좋아지는 곳에 어느 지역을 들어가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 1단계 노선입니다. 그래서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 강남 이쪽 지역이 다 가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강남역도 그렇고 신논현도 그렇고 이 논현역 통해도 그렇고 다 가로. 그래서 동쪽에서 서측으로 어떻게 보면 동서로 연결하는 축인데 이거를 남북으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뭐 강남을 자주 다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실 이 신논현역에서 강남을 지하철로 가려면은 꼭 이렇게 가야 돼요. 그 고속터미널까지 가서 교대 내려와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보다는 걷는 게 더 빨라요. 신논현역에서 강남까지. 그렇죠? 근데 이러한 문제점. 그리고 이 논현역에서도 신논현역 가려면 또 거쳐서 가야 되고 여기도 가려면 또 거쳐서 가야 되고 그래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게 뭐다? 이 신분당선 연장입니다. 그래서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언제 개통을 하냐 봤더니 자, 요거는 이제 나오죠. 이제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강남에서 신사 연장선까지 5월 개통 확정. 그래가지고 한 2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 시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황금노선 네 곳 모두가 환승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논현역 같은 경우에서 환승을 하면은 우리가 고터, 그다음에 여의도까지 이제 급행으로 이제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논현역에서 환승을 하면은 강남구청에서 청남까지 또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압구정 이렇게 종로까지 바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노선들이 이렇게 한 번에 연결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강남의 집값을 한층 더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었다라고 시청자님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단계 연장 노선입니다. 자, 1단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강남에서 신사까지였어요. 강남에서 신사. 근데 지금 현재 이제 2단계 노선은 이 신사부터 이렇게 미군기지를 지나서 이 용산까지 가는 겁니다. 중간에 이 한남 뉴타운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거는 이 보광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한남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한남 뉴타운을 보실 때 항상 말이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이 교통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한남 뭐 2구역, 1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이태원역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라 교통이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한남역, 3구역 같은 경우도 한남역까지 바로 가면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교통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 보광역을 집어넣음으로써 교통에 대한 부분을 한층 해소시켜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 한남 뉴타운에선 호재가 될 수 있고, 뭐 무엇보다도 이 한남역과 이 이태원역, 요거 보다도 이 보광역에서 우리가 바로 강남까지, 한남 뉴타운에서도 바로 강남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교통망이 앞으로 생기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게 이 강남에서 용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주요 업무 지구가 우리가 보통 말들 하는 게 판교,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용산의 이제 국제 업무 지구. 그래서 요 세 가지 주요 일자리를 지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7년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분 당선 호매실. 그래서 봉담까지. 이거는 이제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나와 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 호매실, 이제 호매실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계획에 나왔는데 이 봉담까지 더 연장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1시간 반 거리가 40분으로 먼저 이제 단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 출퇴근이 또 빠르게 가능해져서 유입되는 실수요자들도 훨씬 늘어날 것. 그래서 우리가 강남을 갈 때도 호매실, 그 다음에 이 봉담, 이쪽에서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또 실수요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가격적인 시세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봉담역, 예정입니다. 요 바로 앞에 있는 요 수정, 동남, 유메리트 아파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시세를 한번 봤더니 자, 뭐 2008년도부터 뭐 18년도까지는 지지부진했어요. 뭐 2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5억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배 이상이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호재를 얹고, 물론 이제 강남이 오르니까 풍선 효과로 오른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런 교통망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수요자도 또 많이 늘어난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분 당선이 이제 용산, 삼성, 그다음에 4차 국가 철도망에도 이제 계획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산까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용산에서 쭉 올라가서 이 은평 뉴타운을 지나서 삼성까지,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신분 당선이 서북부로 이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인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 그다음에 은평, 그다음에 불광, 거의 여기 서북부 일대에 계신 분들이 10년여간 기다려온 노선이에요. 왜냐하면 교통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그간 강남이나 용산으로 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신분 당선 이게 3단계까지 연장이 된다면은 이 서울역, 그다음에 용산역, 그다음에 강남, 판교 이러한 주요 업무지구를 전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러한 부분, 삼성, 그다음에 은평뉴타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금적으로 한번 내가 들어가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진접선입니다. 자,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진접선 개통이 2022년 3월입니다. 3월인데 지금이 3월이죠? 언제냐면 바로 내일 개통을 합니다. 내일 토요일 새벽 5시 34분에 진접역 첫차 운행을 한다. 진접역에서 이제 운행을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4호선 끝이 어디죠? 이 당구개역까지예요. 이 당구개역. 근데 당구개역에서 이렇게 지나서 별내 별가람역, 그다음에 풍양역, 오남역, 진접역.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종착역인데 풍양역은 아직 예정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요 세 개 노선만 세 개 역만 개통을 한다. 내일은. 그래서 풍양역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잡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 부분이 이 왕숙지구, 오남지구, 진접지구 교통의 오지였어요. 교통이 너무 불편해. 그래서 당구개까지 가려면 버스 타고 가던가, 그다음에 뭐 차 타고 가던가. 근데 지금 이 역이 개통이 됨으로써 우리가 당구개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그 길이가 훨씬 짧아졌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발췌를 해온 건데 이제 뭐 주민께서 이제 뉴스에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버스 타고 가서 당구개에서 환승해야 되는 게 많이 불편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많이 짧아질 것 같아요. 뭐 15분 정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역,
그다음에 뭐 주요 업무지구까지 출퇴근하는데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짐저선이 내일 개통을 한다. 이제 그런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간의 단축에 대한 부분인데 자, 그래서 여기도 밑에만 보시면 됩니다. 이 효과가 그때도 이제 뭐라고 말들이 나왔냐면은 이 서울역에서 남양주까지 출퇴근 시간이 버스 대비 68분, 그다음에 우리가 승용차 타고 갔을 때보다 18분이 단축이 된다. 그렇죠? 이 68분이나 시간이 다 단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이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가치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4호선 진접선 인근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이 주변에 보시면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별내 별가람역, 그다음에 오남역, 그 진접역 이 세 가지 역이 이제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야 역세권에 이 단지들이 과연 이 여기 개통을 하기 전과 그리고 함과 동시에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접선, 그래서 별내 별가람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시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기가 이제 별내 별가람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변에 아파트 한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가 여기 별내 별가람역 한라 비발디 아파트.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요 아파트예요. 별가람암 1, 4단지.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지금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별내 별가람역, 그 다음에 아파트로.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시세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2020년도 뭐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때 이제 찍었던 게 한 5.8억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쭉쭉 치고 올라가서 이제 실거래가로 이제 8억 6천까지 가격 상승을 했다. 그래서 가격대가 뭐 2억이 좀 넘게 웃돈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별내 2차 아이파크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역세권은 아니고 한 요 정도 위치에 있는 이런 아파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냐 봤더니 우리가 뭐 15년도부터 쭉쭉 이렇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폭발적으로 상승한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19년, 20년도 사이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서 뭐 5, 6억대였던 게 지금은 거의 9억까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여기 생기면은 이 주변에 가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역 개통, 그다음에 교통이 좋아지는 곳에 대해서 확실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진접역입니다. 진접역 주변 같은 경우도 자, 어떻게 됐어요? 요 아파트 두 개 이제 가격을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뭐 4억 선에서 있었는데 8억까지 두 배 이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떠버려서 실거래가 8억 2천까지 올라갔다. 그다음에 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제 뭐 3억 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뭐 주식으로 치면 뭐 상한가치고 이런 느낌인데 여기도 거의 두 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림선입니다. 신림선 같은 경우도 자, 총 11개역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신림 같은 경우도 여기를 보시면은 다 가로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분당선의 강남처럼 2호선, 7호선, 그다음에 뭐 1호선 이런 식으로 가로축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세로축으로 연결을 해 버리니까 훨씬 더 교통이 이제 편리해졌다. 근데 요거는 이제 경전철이기 때문에 좀 작습니다. 이제 요 단위를 한 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79명이 탈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3량을 한 편성이라고 하는데 237명 정도가 이제 수용이 된다. 근데 이 사람 수가 적지 않습니까? 대신에 빈도가 빨라요. 빈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사람을 수송을 나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전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서울대에서 우리가 서울대역에서 여기 마지막 서울대역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버스로 40분 정도 걸리는데 자, 신림선을 이용하면은 16분으로 교통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 시세를 보시면은 뭐 여기 관악산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바로 앞에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건영 3차입니다. 자, 3차를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도 자, 뭐 4억 선에서 있다가 거의 두 배 이상이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호가 매물은 뭐 11억에도 올라왔고 10억에도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 상승이 많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보라매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역세권에 이제 두 아파트가 있는데 자, 여기도 이제 13억 최고가를 지금 갱신을 했고 자, 그다음에 여기 한성 같은 경우도 최고가 12억을 갱신을 했다. 그래서 보통 뭐 한 두 배 아니면 두 배 조금 더 이렇게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림선, 그다음에 서울지방 병무청의 앞에 있는 이 대방 대림 같은 경우도 여기는 대단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좀 극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6억 선이었어요. 6억 선. 선이었는데 이게 정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두 배 아니 뭐 세 배까지도 이제 거의 노릴 수 있도록 이제 호가가 15억 9,500만 원까지 이제 실거래가 찍혔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난곡선입니다. 난곡선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렇게 신림선이 내려와요. 신림선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옆으로 또 이제 난곡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난곡 같은 경우 이제 경전철인데 요거는 2026년도 개통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 노선이 지금 뭐 발표가 되고 생긴다고 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9억이었던 게 10억, 그 다음에 5억 7천만 원이었던 게 7억 2,500, 그 다음에 4억 9천이었던 게 5억 7천, 그 다음에 7억 5천이었던 게 8억 7천,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뭐 1억에서 2억까지는 올랐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난곡동 일대에는 사실 이 난곡선 이외에는 뭐 재개발이라든지 뭐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큰 가격 상승이 있을지 살짝은 좀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있는 이 7억까지 올랐던 미선건형 1차가 이제 공공재건축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조금 불투명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장 홍대선입니다. 이 대장 홍대선은 이 홍대 입구에서 쭉 갑니다. 뭐 상암 거쳐서 강서구청 화곡해서 원종, 자 원종까지 갑니다. 그리고 원종엔 또 이제 서해선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광역철도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원종까지인데 앞으로 부천 대장동 3기 신도시에도 교통 대책을 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이제 현대건설이 특히나 또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대기업이 참여를 하면서 추진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고 또 사업성을 내기 위해서 3기 대장 신도시까지 우리가 연결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종역 주변 시세를 한번 보시면은 원종역이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원종역 주변에는 뭐 아파트가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조금은 노후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위쪽으로 가야 있는데 자, 뭐 저기 원종 금호 어울림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자, 여기도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여기도 지금 이제 5억 4천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최고가는 실거래로 5억 5,600까지 찍었다. 이런 식으로 가격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덕은 성산역 추가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홍대 원종선에서 이 중간중간에 이 덕은 그다음에 성산역에 대한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보셔야 될 게 이 덕은 지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덕은 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상암 업무 지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는 마곡 업무 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와 일자리 사이에 있다. 그리고 이 덕은 지구 같은 경우는 또 특장점이 뭐냐면은 바로 앞에 한강이 있어요. 한강이기 때문에 이 덕은 지구에서 일부 지역은 한강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덕은 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여의도랑도 가깝고 서울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축들이 많이 이제 분양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와 업무를 모두 만족하는 지역, 그래서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러한 교통망 개선은 뭐 1, 2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닙니다. 발표되고도 뭐 10년 이상이죠. 뭐 10년, 뭐 1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통 시기의 예측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안목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 역세권, 제가 방금 역세권 사례들,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니까 가격이 뭐 두 배 이상은 그냥 뛰었네, 기본적으로 뛰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역세권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일부만 좀 발췌를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하셔라. 그래서 제가 드린 이런 조언을 바탕,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교통망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모두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